이사오님이요. 두 분 다 아이돌 준비했었다고 들었어요. 어쩌다 배우의 길로 오시게 된 건가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진짜요?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침을 그렇게 아이돌 준비를 하셨어요. 두 분 다. 하준 씨도 준비를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네. 전혀 연습생이 아니었고요. 어, 네. 그냥 그 어릴 때 그런 뭐 동아리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해서. 와, 운동도 좋아하시고 춤도 좋아하시고 사기캔데요? 아, 네, 좋아만 했어가지고. 오. 그래서 그런 뭔가 퍼포먼스형 그룹이 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 서울로 상경을 했었죠. 오. 그랬다가 이제 그냥 입시 때문에 네. 연기 학원을 갔었는데 그때는 큰 생각 없이 그냥 배워보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으로 연극도 접해보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배우 쪽을 하고 싶다 진지하게 네, 그래서 그 허황된 꿈은 접고 네, 지금까지 아직 꿈꾸고 있습니다. 뭐 댄스 동아리 같은 것도 했던 거예요? 네, 중고등학교 네. 때 네, 그런 거 네, 좋아해서. 여기 써 있어서 그런데 네. 조금 혹시 보여주실 수는 없게 춤을요? 네, 춤을 보는 라디오가 있어서 손 튕구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여줘. 탕탕 빵. 오. 튕기는 거. 경기예요, 인간 경기.